조금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제가. 처음에는 실감을 못 했어요. 슈스케 때도, 모노드라마 때도 나왔던 음원이니까. 그냥 되게 처음에는 몰랐어요. 유승우가 모노드라마, 윗 유승우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러네 하고 말았거든요.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실감을 했어요, 그때는. 지금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. 너 하나는 활동을 안 했다 보니까 지금, 네, 일주일 정도지만 활동을 안 했다 보니까 그냥 실감은 안 났어요. 이제서야 기자님들과 제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니까 데뷔한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그 느낌을 일단 루이 형, 딕펑스 형들, 대광이 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루이 형은 정말 부럽기도 하죠. 네,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계속. 네, 루이 형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형 같아요 지금. 딕펑스 형들, 대광이 형도 저 이렇게 준비를 빨리 하셔서 이렇게 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런 점에서 되게 본받고 싶고 이제 형들이 많이 부러운 만큼 근데 형들도 형들 음악으로 성공을 한 거거든요. 자기의 음악을 담아서.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세 팀이 다 자작곡을 실은 형들이어서 다 자기의 음악, 자기 얘기를 하시는 형들이어서 본받을 점이 되게 많고 부럽기도 하고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저도 제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들은 형들이고 저는 저라는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부러운 마음은 이제 뒤로 하고 제 음악에 그냥 몰두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